아시죠? 이승원이가 별명이 뭡니까? 어린 왕자입니다. 이승원이가 굉장히 그 나이에 비해서 실제 나이에 비해서 나이가 안 들어 보인다 해가지고 그 별명이 어린 왕자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승열이가 이승원과 아주 흡사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그렇게 안 들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열이가 진짜 그 칠순을 바라보는 노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그럼 그 칠순이란 나이를 어디로 먹었다는 거야? 똥구멍으로 먹었다는 거야? 아니면 뭐 조루병이라도 걸렸다는 거야? 조루병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일찍 늙어지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조루병에 걸렸다는 거야 등등. 그 말에 내가 대답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승열이는 어디로 나이를 먹었느냐? 얼굴로 나이를 먹었다 이렇게 그 말하고 싶어요. 진짜 이 그림은 말이죠. 이 그림은 그 경북 영덕에 장사 상륙작전 기념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올해 그 4월 16일 날 가서 이제 찍은 모습인데요. 이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에 봐서 주름이 깊게 가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말이죠. 이 그림을 보고 40대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적게 봐야 50대. 50도 간 50이 아니고 50대 중후반쯤 보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뭐 어디로 나이를 먹었을까? 고양이가 뭐 쥐 생각한단 말입니까?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도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장면은 말이죠. 이 장면은 뭐냐면은, 내가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마이산 탑사, 5월 16일. 이것은 그 5월 16일 마이산 탑사에 가서 촬영한 모습인데요. 이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마에 이마에 깊은 주름이 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머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그 하얀 반백이잖아요. 예? 이걸 보고도 뭐 마냥 총각이다. 어린애다. 한창 물오르는 총각이라서 연애질의 아가씨들하고 연애질이나 할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승원이하고 비슷해 보입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승원이하고는 전혀 그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승원이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갖다가 가수 이승원이하고 비슷하다. 이승원이가 나이가 어려서 너의 나이가 안 들어 보여서 어린 왕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아주 이승원과 흡사하다. 이렇게들 또 입방아를 찧어요. 그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다음 장면으로 또 이제 교체해 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게 저 타이핑을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말이죠. 전북 완주에 그 초나미 성지가 있습니다. 그 초나미 성지에 가서 그 촬영한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 얼굴에는 그 주름이 아주 깊게 파였고, 머리는 반백이고, 이 피부를 보면 말이죠. 거뭇거뭇 피부가 깨끗하지 못하고, 피부에 아주 거뭇거뭇한 반점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반점이 뭡니까? 특히 이 눈 위에 이렇게 거뭇거뭇한 이런 자국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이걸 흔히 뭐라고 합니까? 검버섯이라고 하잖아요. 검버섯을 속칭 뭐라고 합니까? 저승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승에서 부르는 그런 꽃이다. 꽃이 얼굴에 핀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얼굴에 저승꽃까지 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눈꼬리를 보십시오. 이 눈꼬리의 주름이 얼마나 또 자글자글 같습니까? 이게 어떻게 청년이고 아가씨하고 연애를 할 그런 젊은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다음 모습으로 또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타이핑을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이죠. 6월 18일 전남 해남의 땅끝 마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보십시오. 이 머리도 반백이고 얼굴에는 완연하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에는 거뭇거뭇한 게 많습니다. 이 점도 있을 뿐더러 거뭇거뭇한 거, 이게 뭡니까? 이게 검버섯이라는 얘기입니다. 벌써 얼굴이 이렇게 검버섯이 피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고양이 쥐 생각을 합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양이가 걱정되고, 고양이가 쥐가 걱정이 되면은 쥐를 잡아먹지 말아야지. 그렇게 쥐를 잡아먹으면서도 쥐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승열이가 늙어지는 게 안타깝고 그러면은 홍삼이라도 매달 선물을 보내주던가. 뭐 이러면서 점따점따 몰고 가야지. 뭘 바르고 이렇게 이승열이가 점따점따 몰고 갑니까? 이 사람이, 이 이승열이가 관상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가난뱅이에요. 뭐 이승열이가 이재용이처럼 그렇게 굉장히 돈이 많은 거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뭐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뭐 총리 한 자리 해먹는 그런 사람이라면, 즉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고관을 지내는 고위직인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나이가 어리다고 몰고 가는 것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왜냐?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요, 재벌이나 고관 대작을 지내는 사람은 아가씨로 씁니다. 30년, 40년 차이 나는 딸 같은 여자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라고 몰고 갈 만하죠. 근데 이승열이가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렇게 얼굴을 내보이고 잘났다고 하니까 돈 품게나 있는 모양이로구나.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개인위생 그 면책 그 받은 서류도 공개했잖아요. 그랬으면 다 아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 개인위생 면책 신청하는데 서류가 태산같이 들어갑니다. 왜 서류가 태산같이 들어가느냐?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탕감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인지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게 조회를 하는 서류입니다. 이 태산같이 서류가 들어간 거예요. 이승열에 관해서 모든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느냐? 전국에 땅 한 평이라도 가지고 있느냐? 집은 전세에서 사느냐? 월세에서 사느냐? 아니면 자기 자가 소유인가? 자동차는 있느냐 없느냐? 학력은 어떻게 되느냐?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그 수많은 과정에서 다 패스를 한 겁니다. 자, 자동차 없지. 결혼도 안 한 천혜의 고아 같은 사람이지. 이 주민등록 등본을 보니까 가족관계도 전혀 천무한 사람이야. 물론 가족은 있지만 요즘엔 주민등록은 자기 부인과 자기 가족만 기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의 어떤 형제라든가 이런 건 전혀 기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보니까 딱 홀로 하늘 아래 혼자다 이겁니다. 굳이 거기다가 나이는 상당히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벌써 칠순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이승열이의 나이, 재산 상황, 또 이런 걸 모든 걸 봐가지고 아, 이 사람은 진짜 국민의 세금으로 도와줄 만한 사람이다. 이래서 개인위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위생을 뭐 신청한다고 아무나 받아주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천만의 오산이에요. 아끼도 얘기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탕감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가? 다 이걸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위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 그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라 돈이 없는 사람이구나 100% 알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란 걸 국가가 보증해 준 게 개인위생입니다. 이제 아셨죠? 그렇게 돈 한 푼 없는 무일푼이고 직장에서도 과장 부장 자리도 하나 못 쫓아고 아 이렇게 출세도 못한 사람인데 돈 없지 출세 못했지. 그런데 나이 칠순 노인이 뭐 30-40대 딸 같은 걸 한테 장가를 간다고 예 이제 그런 미친 소리 좀 하지 말아라. 다음에 또 이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구봉도 낙조 전망대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구봉도 이제 낙조 전망대 가서 찍은 건데요. 구봉도 낙조 전망대는 언제 갔냐면은 7월 3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구봉도가 어디 있냐면은 말이죠. 경기도 시흥시 대부도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갔었죠. 근데 이 낙조 전망대를 가려면은 산길을 한 4km 정도 가야 됩니다. 4km면 10리잖아요. 굉장히 그 무더운 날 산행을 10km를 해보십시오. 정말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말이죠.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 산행을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 산행이 거의 끝나고 낙조전망대가 빤히 바라다 보이는 지점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네, 여기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주름, 눈가에 이 주름 보십시오. 네. 거기다가 이 이마, 지금 이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을 보십시오.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검버섯이라는 거예요. 노인 반점이 생기는 겁니다, 벌써. 네? 이 피부가 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나이 20대 청년이 이렇게 저 산행을 하다 찍었다 하면은 모습이 이렇겠습니까? 얼굴이 하얀 데다가 아주 얼굴이 아주 버근버근해 보이잖아요. 피부가. 벌써 보십시오. 피부가 얼마나 거칠어 보이고 얼굴이 거뭇거뭇한 이런 잔티 같은 게 많잖아요. 이게 검버섯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뭘 바리고 자꾸 젊은이다, 총각이다 이렇게 몰고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뭐 이재용이처럼 돈이라도 많고 박진 지금 외교부 장관처럼 그렇게 외교부 장관이라도 한자리 하고 아니 이런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몰아갈 수가 있겠죠. 젊은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다 해서 30대 20, 30대 아가씨를 얻어라 얻으면은 너 재산이 얼마냐 나하고 결혼해 주면은 네 앞으로 내가 100억을 네 앞으로 해주겠다. 아 이러면은 20대 30대 아가씨들이 얼씨구나 좋다고 가죠. 그럴 정도가 되는 사람이라면은 젊은 사람이라고 몰고 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아까도 거듭되는 얘기지만 이 사람이 개인위생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개인위생이라는 것은 국가가 이 사람은 정말 무일푼이다라는 것을 보증해 준 거예요. 에? 뭘 바라고 이 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합니까? 참 딱한 사람들이죠. 그럼 다음 장면을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향나무. 타이핑을 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언제냐면 말이죠. 7월 9일.
이게 7월 9일 그 향남읍에 보면은 그 화성종합경기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그 동영상 촬영할 때 찍은 거거든요. 봅시다. 아까도 내가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이 주름을 이 이마를 보십시오. 이마에 깊은 인생의 굴곡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다 눈꺼풀, 눈꺼풀이라든가 아래꺼풀이 조금 이렇게 지방이 끼어있죠. 이 지방이 낀다는 게 이 눈꺼풀에 지방이 끼는 건 젊은 20, 30대 젊은 사람들한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볼에 보십시오. 코 밑으로 흐르는 팔자주름 있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보세요. 이 장면을 보고 뭐 이승원이 같다? 뭐 어린 왕자하고 똑같다? 어떤 미친놈이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똑같은 얘기지만 내일 당장 안과 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큰 안과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응? 그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자, 다음은 이제 진도입니다. 예? 타이핑을 해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7월 16일. 진도. 이게 저 진도 타워 앞에 가서, 진도 타워 앞에서 찍은 모습이거든요. 이걸 보십시오. 예. 이 사람을 젊은 사람이라고 몰고 와서 뭐 얻어질 게 있나요? 아니, 젊은 사람이라고 몰고 가는 것도 어느 정도지. 예? 얼굴에 이게 거뭇거뭇한 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끼잖아요. 예? 이게 컴퍼서시입니다. 예? 노인한테서 나타나는 노인 반점이 얼굴에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젊은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다. 그럼 네가 딸을 낳아서 네가 딸을 줄래? 미친 소리 좀 하지 말라. 작작. 지금 그럼 70대 노인이 장가를 가면은 장가가서 애를 낳으면은 네가 내 애를 키워주고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줄래? 이 미친놈아. 그런 미친 소리 좀 하지 맙시다. 네? 그렇잖아요. 애를 낳으면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책임하게 애 만난다고 해서 세상 일이 됩니까? 이 모든 세상 일은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책임. 그러면 무책임하게 70대에 애를 낳으면 그 애를 누가 밥 먹여 옷 입혀 학교를 누가 보내줍니까? 예? 내가 얘기가 길어지는데 내가 어느 한 사람 보고 그랬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낳으면은 옷과 밥만 먹인다고 사람이 되느냐? 대학은 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까지 학비가 1억 이상이 든다는 그런 얘기를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1억이 적은 돈입니까?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해요. 아, 자식을 낳아서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요즘에 뭐 대학이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무슨 뭐 외국 유학을 시켜서 박사학위를 붙여주려고 한다든가 이러면 많이 가르치는 것이죠. 요즘에 속된 말로 먹구 대학이에요. 누구나 다 사람 인구를 쓴 건 사람 탈을 쓴 건 누구나가 다 대학을 가는 시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의 자식들은 다 대학을 보내주는데 내 자식만 대학을 못 보내. 에?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뭐 자식을 낳아가지고 뭐 박사학위를 만들고 많이 가르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이 가르쳐서 박사학위를 받게 하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학 나와서 거지 생활을 하더라도 그래도 대학 졸업장은 붙여줘야 그게 부모로서 할 노릇이다 이거예요. 지금 다들 남들은 대학을 필수적으로 가는 세상인데 내 애만 대학을 못 보낸다. 부모가 자식한테 뒤집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애를 낳아야지. 이 미친놈들이 이런 짓거리를 해요. 애를 낳으면 내가 애를 낳으면 네가 밥 먹여주고 네가 대학을 보내줄래 이 미친놈아. 오지랖이 넓어도 그렇게 오지랖이 넓으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란 게 뭡니까? 사람이란 건 첫째, 사람이 되려면 인간적인 인격이 완성이 돼야 사람인 것이죠. 사람의 탈만 썼다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인격적인 완성이 된 사람이 괜히 남의 쓸데없는 얘기 가지고 뭐 애를 안에 뭐네 오지랖 넓게 얘기를 해두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욕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욕분이. 그러면 내가 애를 낳으면 네가 뭐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대학까지 보내줄래? 이 미친놈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 뭐 이런 욕을 한다고 해서 나를 어쩔런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나는 하는 겁니다. 솔직히 내 지금 심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쓸데없이 그 남을 그렇게 자꾸 몰고 가지 마십시오. 뭘 바래고 몰고 갑니까? 몰고 가서 뭐 얻어지는 게 있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리플레이 되는 거지만은 이재용이나 뭐 저 장관 한 자리 꿰차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면 아니 몰고 가는 것도 좋죠. 아니 젊은 사람으로 몰고 가서 젊은 색시를 얻어서 애 많이 낳고 이렇게 애들 다 박사들 만들고 오죽 좋겠어요. 예? 그러나 여보시오. 그러나 이 이승열이가 어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그림에는 내게 이 전라남도 진도에 가서 진도 타워 앞에서 찍었잖아요. 내가요 이 강원도 산골짜기 출신이에요. 예? 강원도 산골짜기 이 민간인 통제 구역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 가정 환경에, 그 가난한 가정 환경에, 그렇게 내가 공부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걔 내가 공부를 잘해서 공부하겠다고 고집을 피운 것이 아니고, 공부는 실제 내가 별로 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공부는 별로 잘하지 못했어도, 꼭 내가 공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상당히 대학 가는 사람이 드물었었거든요. 내가 57년생입니다. 50년대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대학 가는 게 드물던 그런 세상인데도 나는 꼭 대학 졸업장을 갖겠다. 이렇게 악착까지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나 때문에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이름 없는 산골짜기에 태어났어도 내가 워낙 고집을 부리고 공부를 하려고 들이댐뱉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배우진 못했어도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내가 잘났다 하고 유튜브에 나와서 아는 소리 좀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닫아붙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는 뭐 세익스피어가 어떻고 이렇게 그 하찮은 소리를 떠들고 있는 게 내가 그 어렸을 때 부모들 속을 많이 썩이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어도 그렇게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순간 여러분들 쓸데없이 그렇게 몰고 가지 마십시오. 얻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바라고 그렇게 몰고 갑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서 뭐 화도 내고 욕지거리도 하고 그랬는데 다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여러분들 그 식당에 욕쟁이 할머니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갔는데 이 할머니가 욕을 하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원한이라든가 반감을 갖는 손님들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아, 저 식당 주인은 원래 그게 욕이 아니라 애칭이다. 친근함의 표시다. 이렇게 여기.